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주우면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캠페인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비치 코인 데이인데요. 안덕 지역 해변에 비치된 전용 마대에 쓰레기를 줍고 쿠폰을 통해 인근 카페에서 커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바다 환경도 지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캠페인 10월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동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원주시 한 농원에서 10년 동안 야생화를 키워온 부부가 있습니다. 애지중지 자식처럼 꽃을 가꾸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함께합니다. 비가 내린 한여름의 어느 날 산에 피어도 꽃이고 틀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아, 노래 좋다. 제가 이 노래를 왜 불렀냐고요? 이 노래가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인데 오늘 이 야생화에 얽힌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야생화 한 송이에 담긴 사연. 자식처럼 키우며 위로받은 시간들. 이름 없이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모두 다 고맙고 고운 꽃. 야생화 농원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싱그러움의 절정을 만끽하는 계절 여름. 봄의 기지개를 켰다면 비로소 마음껏 성장하는 계절. 빛이 새진 만큼 진한 잎을 키우고 잦아진 비를 맞으며 가지를 늘리고 예쁜 꽃을 피워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좀 앉을까요? 근데 제가 아버님 뵙고 잠깐 놀란 게 예. 제가 오늘 꽃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꽃이 여기 계세요. 아니, 아버님 너무 수줍게 웃으시는데 너무 소녀 같으세요. 아니, 혹시 이 머리는 직접 묶으세요? 아니요. 집사람이 묶어준다고 해서 묶어보니까 워낙 또 시원하고 이게 제일 좋겠구나 해서 집사람이 매일 묶어줘요. 기억에 각인이 확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제가 여기 야생화 농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개인 궁궐의 정원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류가 뭐 한 50가지는 넘겠죠? 한 천여 가지 정도는 되지. 너무 작게 불렀구나. 아니, 이렇게까지 야생화를 많이 키우신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 꽃에 미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애들 좀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있어서 꽃에 이제 묻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꽃에 미쳐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10년간 야생화만 보고 산 부부. 천여 종이 넘는 수많은 야생화들을 2,000평의 규모에 가꾸고 있는데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사연이기에 꽃에 마음을 담고 살아온 걸까? 담담하게 꺼내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 비 오는 날 꽃 구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 오면 이렇게 야생화 끝에 비가 맺혀가지고 구슬처럼 이렇게 달려갖고 그것도 참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니, 사실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꽃의 물방울이 뭐 맺히는지 떨어지는지 그런 거 볼 시간 없잖아요. 네, 저의 눈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다 그냥 풀로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 좀 네. 소개해 주시거나 스토리가 있을 만한 그런 야생화가 있을까요? 초아화요. 그 꽃은 1시 한 40분에서 2시에 펴요. 그러다가 한 5시, 6시 되면 꽃이 져요. 근데 그 바람이 이렇게 좀 살짝 불면 흔들흔들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려요, 자꾸. 아니, 근데 아버님, 초아라는 야생화가 몇 시에 어떻게 예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데 옆에 사모님이 몇 시에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겠죠. 안 돼. 초아와 내 우리 사모님, 누굴 더 사랑한다. 대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명자가 좋죠. 어?
우리 집사람 이름이 명자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이름이 명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명자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명자 꽃도 이쁘고요.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많이 했죠. 그래서 좀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살죠.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28년. 그래도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별말 없이 곁을 지켜준 아내였습니다. 아픔이 찾아왔던 그때에도 곁에서 견뎌주어서 또 고마운 마음. 아니 근데 아까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집에 우환이 있으셨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이 농원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나요, 아버님? 제일 마지가 딸내미가 지금 저기 하니까 9년, 거의 이제 9년 되어가지고 9년 돼요 지금. 근데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꽃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따님 생각 많이 하세요? 보고 싶은 딸은 떠나갔지만 백합을 보며 변함없이 딸을 사랑하고 물살이를 보며 언제나 딸을 생각합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 깊었기에 서양 봉선화를 곁에 두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멜란포디움을 키우며 평화를 꿈꿔왔습니다. 맹민집 했을 때도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날 좋은 날 죽으면은 가게가 바쁠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럼 아버님 혹시 지금 키우시는 꽃이나 여러 가지 나무들 중에 좀 따님과 연관된 것도 있을까요? 귤나무를 그렇게 그래도 열매 달린 것을 좋아했어요. 귤나무 같은 것을 좋아했어요. 열매를. 아, 따님이요? 네. 그래서 백합도 좋아했어요. 백합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5월 15일인데 양력으로는 6월 24일이었어요. 네. 그때 죽을 때가, 갈 때가 그랬는데 갈 때까지 백합이 네. 많이 피고 막 네. 그럴 때였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자식. 든든하게 맞이로 태어나 부모님 돕고 동생들 돌보며 한 송이 꽃처럼 살아간 딸. 3년 동안 병마와 싸웠지만 끝끝내 피어나지 못했던 꽃. 그래도 남은 시간은 마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감성패도 있고 그렇던데 그건 뭔가요? 고아원이랑 또 안 못 본 좀 할머니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후원을 해서 한 달에 한 50 정도씩 네. 한 십몇 년 했어요. 감사패도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싫어했어요. 워낙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런데 후지나 주겠다고 해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이제 냉면집 할 때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그냥. 야, 아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후원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원주에 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나도 모르게 그분이 막 끌어안고 막 그랬으니까 나도 모르게 뒤로 물려서게 되더라고요. 아, 처음에 거기 갔는데. 네. 네. 그랬는데 갔다 와서 저녁에 가만 생각해보니 참 내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냥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네. 또 사러 가면서 쫄딱 멍해가지고 우리 아들 내비 우유값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지인분들이 막 이래갖고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벌으면 남도 돕고 그리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이제 그런 계기도 있어요. 저는 사실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충만한데 그게 또 살면서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기에 그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떠난 딸의 빈자리를 미안함으로 채우고 베풀며 채우고 그리고 꽃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CF 촬영 현장 아니고요. 아, 제가 날이 맑은 날 과연 저를 닮은 꽃은 얼마나 닮았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글로디아스가 너무 이쁘잖아. 근데 어머 그렇게 많이 닮으셨어. 그리고 꽃말이 정열적인 사랑이래요. 정열적인 사랑 언제쯤 해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를 윤 글로디올러스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언제든 그리운 그 얼굴은 부모의 가슴에 예쁜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뭐까지 생겼네. 똑같아. 봅시다. 와 이게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금정산으로 다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이렇게 똑같이 자라요. 하나, 둘, 셋. 옛날부터 동네가 자연과 역사의 고장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옛날에는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해서 금강원이라 부르고 금강원이 그 다음에 공원이라 부르고 지금은 부산기념물 제26호로 등록도 됐대요. 아 그래요? 나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자연이 쫙 깔려 있어. 그러니까 5분도 안 걸리는데 도시고 바로 일로 오면 저기 뭐 산이고. 그러니까 금정산으로 갑니다. 아 걸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라고 했지만 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짜잔! 이렇게 케이블카가 잘 되어 있어요. 되게 빨리 올라왔다. 너무 좋다. 아니, 저 어릴 때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여기 케이블카 타고 다녔었거든요. 오빠랑 타고 그 다음 같이 탄 게 단미가씨예요. 아, 이게 여기? 내가 근데 처음 가는데? 맞아. 그래. 바람 봐봐. 바람 쉬워. 바람 어디서 나오지? 창문이 깨끗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없었어. 되게 바람이 엄청 더 차가워진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 단비가 씨 방송 나가고 나서 바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단비가 씨 그 따님이 엄청 똑같이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촬영하면 주말에 항상 딸을 데리고 또 촬영 뒤에 또 가셨어. 근데 오늘은 금정산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딸을 데리고 또 가야 돼. 그래 이번 주 또 일날 또 와야 돼. 근데 멋있다. 100점 맞으면 100점 아빠야. 짠. 56년. 56년? 남산다함인데. 와 이게 신기하네 이게. 진짜 좋은 구경했다. 재밌죠? 재밌지. 그러면은 단비가 씨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어? 따라와. 렛츠고 해야지. 렛츠고. 렛츠고 해서 가다 보니 저희를 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이 소리 들리시나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 몰라. 배고프대. 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오 마이 갓. 또 다른 세상이다. 저린가 보네. 아, 휴정암. 우와. 산속의 또 다른 세상이죠. 금정산 안에 위치한 암자, 휴정암인데요. 어디 산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꽃 봐봐, 꽃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이렇게 있어? 형형색색 색이 고운 것이 꼭 동화 속에 나오는 꽃 같더라고요. 꽃길 제대로 걸었습니다. 우에도 스님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이요? 아, 바위에 새겨진 불상이었군요. 저렇게 어떻게 돌에다가 새겼을까? 어떻게 물려놨지? 그러니까. 이야,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 아, 너무 좋아. 가끔씩 일로 와야 돼요, 시간이 질 때.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푹 쉬었다 갑니다. 한국말이 뭐가 어렵나? 한국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안 돼요.
그걸 그런데 우주 한국말로 그렇게 잘 할까? 그 23년요. 그게 얼마 안 된 기가.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게 잔다는 말이 제일 어렵거든. 예. 자빠지 잔다, 엎이 잔다, 디비지 잔다. 거꾸로 잔다, 옳게 잔다, 막. 나이가 우리가 80이 다 돼가는데. 야 80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 건강 비결은 매일 산에 오거든. 좋은 공기 마시지, 웃지, 뭐 스트레스 안 받지. 술도 막걸리도 한 잔씩 먹고. 어. 아, 그게 비밀이에요? 어. 또 만나요? 예. 여기 쭉 가면 섬이 나와. 알겠습니다. 등대다. 등대 아니요. 등대 아니라 여기는 망루. 망루. 예. Yeah. 망루 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금정산성 망루에 도착했는데요. 이곳까지 올라오면 부산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 이제 좀 즐겼으니까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짜잔. 똑같이 생겼네. 똑같아. 봅시다. 눈, 코, 입 디테일. 살아있죠. 이거거든. 이게 뭐야? 올림. 아, 올리브하고. 이게 밥이에요? 이거, 이게 밥이지. 와. 이거는 콩. 오, 맛있겠어. 이 시간만 기다렸다. 제가 만들었죠. 메이드 인 난히. 잘한다. 잘하죠. 맛있죠. 한국으로 따지면 대추인데, 약간 고구마 맛이 나요. 아, 신기하다. 이거 몸 좋아. 오.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은 산에서 먹는 밥입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점심이 지나고 나니 강해지는 햇살 때문에 시원한 곳에 퐁당 빠지고 싶었는데요. 아차! 그래서 발만 담궈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또 친절하게 물까지 뿌려주는 단미가씨. 네, 저도 주거니 받거니 시원했습니다. 어린아이 마냥 너무 신나 보이죠? 날씨가 조금 저기 바람 안 부는 날씨이셨는데 그래도 저기 산에 올라가니까 저기 진짜 이게 나무도 그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고 시원하고. 아, 갑자기 이런 구절이 좀 생각납니다. 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는 행복했도다. 잘한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오래됐던 저기 그거 개벌가 있잖아요. 그만큼 오래됐던 저기 뭐 개벌가 내가 저기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거. 아, 담미가 씨가 지금 기대고 있는 그 장독대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막걸리. 원래 거기 막걸리 없어. 막걸리.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집에 데려다주세요. 아이고, 막걸리. 너무 이상해. 내가 못 간다. 집에 못 간다. 막걸리다. 여러분도 자연과 함께 건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 네, 이번에는 전주 소식인데요. 코로나 장기화, 또 주택가격 상승 등 도시생활에 지쳐서 고향으로 귀농을 하는 인구가 요즘 늘었다고 합니다. 귀농한 후에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하는 청년들. 이번엔 시골에서 커피를 볶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나영 씨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덜하긴 하다 확실히, 그지? 맞아요. 며칠 전만 해도 진짜 심했는데. 우리 그늘 이쪽이니까 자리 옮겨야겠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고향 익산으로 귀향해 온 신나영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행업을 몸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 여행업계가 많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힘들면 고향으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고민 끝에 과감하게 전북 익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요즘은 사실 스토리가 없으면 어떤 공간이 됐건 재미가 없잖아요. 춘포에 어떤 게 유명할까 연구를 하다가 쌀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을 알리고자 쌀 음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쌀 라떼와 춘포 커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로 오시던 것 더 예뻐졌어. 네. 좋은 기운 받고 있습니다. 아, 좀 시원한 뭐 춘포 커피 한잔 할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나 처음으로 나 주로 오면은 바닐라 라떼로만 먹는데 살짝 찍었는데 이것도 달고 막. 쌀 시럽이랑 쌀 크림 만들어가지고 같이 올려서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훌륭해. 우리 집이라도 농촌에 그냥 쌀이 지금 어디 낼 데가 없어서 그냥 그러는데 이렇게 또 흥부를 또 해주니 말이야. 아 이게 쌀이구나. 노력해서 더 풍성하게 한번 꾸며 나가볼게요, 이 공간을. 또 열심히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수시로 전화해 주시고. 쌀 음료의 반응은 좋아요. 어딜 가나 찾을 수 있는 메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음료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반응은 너무 좋아요. 지금 나가는 손님이 나가는 그 양이잖아, 투샷. 이거를 섞어서 맛을 보고. 이게 한샷한 바꾼 거. 너무 맛있어. 진짜요? 더 맛있어? 훨씬 맛있어. 이게 흑임자의 그 약간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이 얘는 좀. 저희가 중점을 두었던 건 이 고장을 알리고자 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맛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거 일단 뜯어보고. 이거 할 수는 있어? 한번 봐야지. 여기 끊어졌어. 끊어져가지고 여기가 안 돌아가고 있었어. 닉네임 오렌지맨 맡고 있는 신웅재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공사 참여할 때 입었던 옷이 작업복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맨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시설이나 뭐 수리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됐어. 오늘 덥겠다. 아니요, 농사는 짓지 않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 때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땅을 이용해서 춘포 텃밭이라고 저희가 간판도 직접 만들어서 시즌별로 꽃도 심을 예정이고요. 이거 오이가 왜 이렇게 꼬부라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이가 꼬부라졌어.
사라졌어요. 유기농이 티가 나.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 SNS 그쪽으로 열심히 카페 춘포도 홍보하고 있고 전라북도 전체를 좀 많이 알리고자 하고 있어요. 뭐야 언니? 이거는 상추. 얘는 적상추, 청상추.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무성해져. 그러니까 적당히 자랐을 때 거의 배추인데? 먹었는데 방금 버리는 거 봤어? 너! 아니! 야채 먹기 싫어도 그렇지! 너! 벌레 펴려고. Don't turn it off, just get lost and remember the night we got. 잘 먹겠습니다. 너무 싫어해. 아 좋은데 맛있어. 소리 한 번에 두통을 유발시키네. 그래도 싸네. 입에 넣어. 상추는 드시는 거예요? 채소를 싫어하시나봐요. 저는 있으면 먹지만 굳이 막 열심히 먹진 않아요. 다시 올 거예요. 네. 저번에 저희가 받아간 게 이미 다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또 사가고 또 사가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받으러 왔어요. 네. 많이 파세요. 예. 맛있게 많이 드시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을이 살아나고 젊은 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죠. 자꾸 들어와야지 젊은 분들이 시골이라 이제. 근처에 있는 백반집을 갔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밥은 우리만 먹고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손님들께 선물로 한 번씩 드렸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판매도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 끝에 판매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할 게 굿즈. 회사가 담당해서 하긴 하는데 나는 그때 티셔츠에다가 캐릭터를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면 다른 글씨가 굳이 없어도 네. 얘가 메인이니까 이걸로 해서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고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괜찮다, 귀엽다 싶으면은 그냥 근데 만약에 똑같은 판을 쓸 거다, 형태를 쓸 거다 그러면은 다 같을 거고 어떻게 여기는 약간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언니 말대로 약간 가족들 같이 커플티? 가족티? 가족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춘춘이 포포를 써서 춘포에 딱 포인트를 딱딱 주는 거지. 그 자체로도 굿즈처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공간을 나타내는 굿즈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타 도시에는 유명 관광지에 가면 굿즈가 늘 있는 기프트샵이 있잖아요. 저희 역시 이제 작지만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알리려면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이 굿즈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쁘게 벚꽃이니까 그런 것도 사진 그림해서 넣어둬도 예쁠 것 같고 여기처럼 이렇게 딱 봐도 여기가 강이 흐르고 산 어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을 조금 포인트로 해서 우리는 관광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숲을 여기나 아니면 대장공장이나 이런 산도 이렇게 사실 춘포가 제대로 된 지도가 아직까지는 저희 기준에서는 없어 보여서 여기는 어떻게 가요? 저기는 어떻게 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의 관광 안내에 도움이가 되고자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 춘포 동네 마을 지도 제작 중이에요. 지도를 보고 조언해 줄 거나 아니면 수정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글씨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그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넘어서는 저희가 아직 제작하진 않았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상호나 아니면 식당이나 네. 아니면 큰 건물 같은 네. 거가 있을까요? 이게 왜냐면 저희 가게만의 지도가 아니라 관광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여서. 춘포요. 춘포역이 네. 가장 오래된 간이역이라 네. 춘포 여기 빠졌다 여기 네. 카페가 생겨서 네. 아주 좋아요. 저는 이 공간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지속 가능성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춘포에 선한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역사나 이쪽 춘포 알림에 있어서 저희가 앞장서고 싶어요. 여러분 더우시죠? 어떻게 저와 함께 물속으로 퐁당 빠져보지 않으실래요? 조선하라! 돈수요!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하게 적셔드릴게요. 그 첫 번째, 아주 높이 떠오르는 이 분수대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시작합니다. 와! 시민들의 휴식과 아이들 교육 공간으로 딱! 언제 와도 즐거운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 맑은 공기와 운치 있는 풍경이 참 멋지죠. 연꽃도 물론 명물이지만 찾았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시원한 분수! 방학 맞은 아이들, 너희 다 여기 있었구나. 이곳에서는 처음 본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야, 어린이들의 핫플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의 분수! 오! 아니, 오랜만에 개장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잠시 좀 중단됐다가 이번에 개장하면서 올해 새롭게 만드는 물놀이시설과 함께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계세요.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놀라운 게 물이 정말 깨끗해요. 여기는 저희가 먹는 지하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깨끗하다고 보장드립니다. 분수대 옆에만 있어도 시원하니 힐링이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리 있나요? 본격적으로 놀아볼까나?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야, 우리 친구. 네. 저는 홍길동 테마파크 수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엄청 재밌게 놀던데? 네. 그 분수대 막는 게 엄청 재밌어요. 아, 분수대 이거 속구초 오를 때 네. 그거 막는 거? 네. 그거 젖으셨어요. 네. 네. 아니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놀고 계신데 어떠세요? 일 다닐 때는 애들하고 많이 못 놀았는데 애들 방학 기간에 연차 내고 노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작은 아이들도 물이 깊지 않아가지고 무서워하지 않고 시설도 깨끗하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분수대 받고 계곡 더블로 갓. 피톤치드 뿜뿜 나무들 사이에서 즐기는 물놀이. 차가 시원함을 넘어 서늘한데요. 더위가 대체 어느 나라 얘기죠? 시원한 분수 타고 제가 날아온 곳은 바로 장성에 위치한 남천계곡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계곡만한 곳이 있나요? 시원한 그늘 아래 시원한 계곡바람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계곡물. 아, 제대로 놀아볼게요. 예부터 우리의 여름을 책임져준 계곡. 특히나 물 좋기로 소문난 장성. 전국에서도 찾아주는데요. 그 남도 근교에는 갈 계곡들이 굉장히 많고 그쪽 근교로도 갈 곳이 많은데 이거 남천계곡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물이 네. 너무 깨끗하고
물이 수심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애기들이 놀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애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죠. 물놀이 오랜만에 와서 네. 원래 이제 애기 키우다 보니까 자주 못 왔는데 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헌정 댄스. 다들 감탄해주시죠. 어머, 이 물 맑은 것 좀 보세요. 제가 이 남창계곡의 선녀랍니다. 예전 나무꾼이 제 옷을 훔쳐가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죠. 제가 그래서 남창계곡을 지키는 선녀가 됐어요. 이야, 아니 뭐 잡았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잡았어요? 물고기. 물고기 잡았어요? 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한번 구경해도 돼요? 진짜 잡았는지 봐볼까? 오! 있어! 여기 봐! 여기 있어! 와! 아니! 두 마리나 있는데? 두 마리나 있는데? 여기 봐! 아,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이래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온 가족들에게 한마디! 놀러 온 지 처음인데 내년에도 더 함께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물놀이 하다 보면 또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장성 어딜 가나 맛집이지만 먹까지 잡은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물놀이 후에는 다 맛있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로 맛 좋다는 닭볶음탕이 납셨습니다. 어머!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진짜. 이걸 먹기 위해 마치 물놀이를 한 것처럼 보기만 해도 아 오늘 하루가 굉장히 지금 뿌듯해요. 아 얼른 또 다시 열심히 먹고 또 즐기러 가야죠. 어머, 어머, 먹어야겠어, 먹어야겠어. 이야, 크다 커. 닭볶음탕 한 입 들어갑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물놀이 한 보람을 느껴요. 너무 맛있어. 젓가락질 할 새가 없어요. 또 손으로 뜯어야 제맛 아니겠어요? 디저트는 뭐다? 볶음밥. 돌판에 지글지글. 맛있겠다. 야, 불판에 맛있는 양념이 남아있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하이라이트! 볶음밥 제대로 볶아서 마무리 즐겨볼랍니다. 야, 뭐야? 에너지 충전했으니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나? 장성의 물놀이 끝판왕 장성호! 분수 찍고 계곡 찍고 호수까지 접수하러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죠. 저희 장성 수상스키장은 맑은 물 그리고 멋진 경치를 가지고 있는 장성댐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핑 이런 전문 강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놀이기구 그리고 워터파크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또 안전. 아주 철저한 사전 교육 끝에 안전 장비도 갖추고 드디어 진짜 보드에 제가 오를 시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리죠? 잘 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물살 가로지르는 장성호의 뭐 수호신처럼. 저 봉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봉으로요? 네. 아, 누워있는 거 편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가볍게 앞으로 오면서 뛸게요. 전혜호 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눈을 뚫렸어요. 살짝 뛰시면 안 돼. 모두만 가볍게
배하고 예 골반하고 모든만 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줄 잡고 네. 동작을 여기서 하는 동작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만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네. 님도 인정한 제 보드 실력, 장성우 위로 착 올라탔을 때의 그 쾌감, 이게 바로 여름의 맛이죠. 아, 와, 진짜, 와, 이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진짜 짜릿한 그 재미가 있어요. 아니, 물 위에 떠서 물을 가로지르는 그 느낌. 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타셔야겠는데요. 아, 물론 걸을 힘을 잃긴 했지만요. 부축 좀 해줄래? 코스부터 남다른 이브. 아니 아까 타는 걸 봤는데 사실 저희 드론이 못 쫓아갈 정도의 실력이셨어요. 얼마나 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수상스키를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야, 5년이면 뭐 이제는 뭐 거의 어느 정도 반 선수급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보통 스스로 아닙니다 할 법도 한데 뭐 인정하시네요. 네. 아니 5년 동안 꾸준하게 수상 스킬을 찾을 정도면은 매력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민물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한정적인데 수상 스킬 같은 경우는 보드하고 같이 이렇게 그 스릴을 느낄 수 있고 물 위에서 시원하게 여름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끝이 없다.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놀아야죠. 넘어지거나 빠져도 그 자체로도 즐거운 여름입니다. 올여름 분수 어때? 계곡 어때? 빠지 어때? 올여름 물쇼 어때? 스키 어때? 여행 어때? 올여름엔 장성 어때? 여름 휴가는 모두 장성으로 놀러 오세요. 아, 시원한 물놀이는 언제 봐도 참 시원해지네요. 즐겁고 신나는 테마파크부터 맑은 계곡, 즐길거리 가득한 빠지까지 하나만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다 즐겨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시원한 물놀이 여름 가기 전에 많이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